제가 굉장히 심한 얘기를 할게요. 제가 뉴욕에서 4년 살았는데요. 네. 마피아가요. 마피아 조직도 그 아이하고 그 집안 부인하고는 안 건듭니다. 네, 네. 그 좀 거기에 그 프레임을 짜서 민주당 사람들이 잘하는 거는 뭘 프레임을 짜서 다 지나간 일들을 가지고 또 얘기하고 거기에 집중, 여러분들이 거기에 좀 끌려다니더라고요. 계속 고장난 충기판처럼. 알겠습니다. 다 지나간 일입니다. 네. 그렇게 지금 우리가 할 일이 많아요. 우리끼리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전 세계는 두 가지를 계속 인유한 대책 선대위원장이죠. 공식 직한. 네, 국민의 미래. 예, 국민의 미래 이제 선대위원장이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김건희 씨 사건은 절대 과거형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왜 현재 진행형인가? 첫째, 김건희 씨의 공범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런데 김건희 씨는 수사를 받지 않고 있어요. 소환도 없어요. 압수수색도 없어요. 그런데 검찰 보고서에 따르면 김건희 씨와 김건희 씨의 어머니, 즉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가 합해서 23억 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안 불러. 부르질 않고 있으니까 기소도 안 되고, 기소가 안 되니까 유죄 판결 받질 않죠. 근데 공범은 이미 유죄 판결 받았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정지됐어요. 지금까지 수사를 아예 진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현재형이고. 두 번째, 양평고속도로 아시죠? 네. 양평고속도로가 갑자기 휘었지 않습니까? 양평고속도로 정도의 그 끝 마지막 종착지가 휘려면 청문회를 보통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길을 바꾸는 것이 실제 예산을 그렇게 쓰는 게 타당한지를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길이 휘었는데, 이게 길을 휘었을 때 첫째 왜 휘었을까가 의문스럽겠죠. 김건희 씨의 친정이 있는, 친정 일가들이 갖고 있는 땅이 여러 개가 있는 바로 거기로 길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그 양평고속도로와 희게 됨으로써 얻는 수익, 그 수익을 얻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김건희 씨 일가입니다. 그러면 왜 이유가 하나 있겠죠? 왜 윤석열 대통령께서 장모님께 고속도로 하나 깔아드리자 라고 한 게 아닐까 의심이 듭니다. 안 그렇다면, 그렇지 않다면 고속도로가 갑자기 휘려면 양평군청과 군의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고 국토교통부에서 결정을 해야 되고 이 다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갑자기 사라지고 고속도로가 휘었는데 종착점을 보니 김건희 씨 친정집입니다. 친정집 땅이 있는 곳입니다. 범죄 혐의가 의심될 수밖에 없죠. 만약에 양평고속도로의 끝이 휘었는데 그 끝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님의 부인인 김혜경 여사의 땅이 거기에 있었다. 압수수색을 몇 번 했겠습니까? 거기에 김정숙 여사의 땅이 많이 있었다. 압수수색 몇 번 했겠습니까? 이러니 절대 현재형이란 거죠. 김건희 씨 문제는 과거형이 아니고 주가 조작 문제도 현재형이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에 벌어지고 있는 양평 문제도 진행형이고, 그 다음에 디올백은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다 봤습니다. 디올백 받는 거. 그게 어떻게 과거형입니까? 일단 그렇고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 4월 10일에 만약에 국민의힘이 대승을 하면 저는 검찰이 바로 모두 무혐의 처분할 거라 봅니다. 지금까지 주가 조작,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의혹 관련해서 무혐의 처분도 하지 않고 소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 국민의힘이 그 총선에서 이기면 무혐의 처분 딱 하고 덮어버릴까 보기 때문에, 반대로 민주당 포함해서 뭐 조국혁신당 등을 합한
범민주진보진영이 승리를 하게 되면 소환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4일 4월 10일 총선에서 조혁신당이 이기고 목표한 바를 거두고 또 민주당도 큰 의석을 차지하게 되면 검찰은 그때부터 눈치를 볼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김건희 씨 이제 불러야 되나? 부를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장면을 꼭 보고 싶습니다. 김건희 씨가 김건희 씨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23억의 수익을 받은 김건희 씨가 조사를 받고 디올백을 받은 김건희 씨가 수사를 중앙지검에서 받고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극단적인 좌파 진보 이런 사람들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보통의 평균 시민, 진보 보수 뭐 중도 좌파 우파 관계 없어요.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평균적인 보통 시민,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애국 시민이라면 이 정도의 일을 범한 사람이라면 수사 받고 기소당해서 재판 받고 그게 정상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하셨는데 두 번째 질문 관련해서 인요한 비대위원장, 선거대책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마치 야당이 김건희 씨를 괴롭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마피아 알죠? 조폭조직 마피아. 자기가 미국에서 살아봤는데 마피아도 부인과 애는 안 건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이거? 그 인요한 씨가 한 말, 마피아 조폭입니다. 마피아도 아내와 마피아도 부인과 아이는 안 건드린다는 말은 조국한테 한 것 같은데 저한테 해야 될 말입니까? 그건 누구한테 해야 될 말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